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이스티비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은 같이 삽시다라는 구호 아래 시민과 소상공인, 젊은이와 중장년층 등이 신촌 거리를 찾아 우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체험, 구매할 수 있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28일, 2020년 우리 모두 같이 삽시다 피날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비롯해 행사 기간 중 판매한 같이 삽시다 및 브랜드 K 머그잔 수익금 등약 3,16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하며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나누는 자리, 소상공인도 함께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사는 그러한 행사가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기업이 함께 잘 살아가는 같이 삽시다. 내년에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 온 오프라인 판매전에 참여한 1,3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행사 기간 동안 총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행사와 함께 공식 출범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플랫폼인 같이 삽시다 플랫폼 가입자 수가 3천여 명에 이르고 유튜브 채널 같이 삽시다 TV 구독자 수 2천여 명, 80여 건의 콘텐츠에 대한 누적 조회수는 132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신촌 지역 이외에 전국 11개 지역에서도 지방 중기청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열려 소상공인 매출 확대와 같이 삽시다 붐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